저 컬투쇼 2년 반 만에 출연하셨습니다. 2년 반 만에. 네, 2년 반 만에. 살을 또 쪽 빼셨어요. 살이 많이 빠졌네. 쭉 빼고 있습니다. 지금 일단 네. 빼고 네. 네, 65kg까지 일단 빼야 돼요. 그래서 한, 지금 몇 킬로예요? 지금요? 한 거의 71 정도. 어, 지금 좋아 보이는데. 네, 아, 1kg 정도 빼고. 71 정도. 1조 정도. 예. 네. 아니 강남 씨는 언제 볼 어느 때 만나면은 살이 조금 찌어 계시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느 때 만나면 또 쫙 빼지게. 1년에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. 예, 살이. 이번에 몇 킬로까지 한번 찍으셨어요, 그러면? 아, 한 83 정도까지. 83까지 찍었다가 지금 찍었다가. 71까지 뺀 거예요. 예. 예. 뭐 어떻게 돼요? 지금 몇 가지 찍은 거예요? 저요? 지금 뭐 1-4에서 1-4예요? 1-3 뭐 1-2-3입니까? 헌금진 앞두고 1-2-1-2 1-2-1-2 그 정도인데 83에서 1 올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럼 지금 딱 좋다. 아니, 오랜만에 좀 만났거든요 형이랑. 어. 진짜 살쪘어요. 어. 아 내가? 네, 네. 어, 나 누가 뒤에 있는 줄 알았네. 아 내가? 네, 오랜만에 봤는데. 아니야. 너. 우리 자주 봤는데 이걸 계속 나는 유지하고. 난 프로야 프로. 아니 저는 거의 1년 만에 봤거든요. 아 네. 나처럼 관리 잘하는 사람 없어요. 아 그래요? 그럼. 올라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. 저기 엘리트 돼지. 나 엘리트 등이에요. 엘리트 돼지요. 그럼 오늘 좀 여기 좀 몰린 거야. 예, 네, 그럼요. 한결 같아요. 이게 우리가 너무 자주 봐서 느끼는 건. 그렇지. 저는 1년 만에 봤으니까. 아 실제로 문세윤 씨 보니까 어때요? 날씬해요. 예, 날씬한. 그런 얘기 많이 들어. 골고루 살쪘어요. 골고루. 골등에 골등. 아, 근육이야. 이거 아, 딱딱해요. 지금 딱하지. 문세윤 씨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얼굴도 안 보시고 잘 생겼어요. 네. 얼굴도 안 보고. 선 멘트 후 이제 미팅. 예. 아, 요즘에 뭐 또 강남 씨가 네. 또 살도 많이 빼셨고. 네. 어, 뭐 가수 활동은 안 하세요? 요새요. 음반 활동은 뭐 그거 있잖아요. 그 축제 행사 같은 거 하면서. 아 행사. 네, 어, 축제 살고 행사. 행사. 아. 여기 생방송이죠? 그럼요. 어, 조심해야 됩니다. 제 말을. 왜요? 왜요? 뭐가요? 뭐 때문에? 예, 뭔가 생방송이라서. 아, 그럼 부담감이 조금. 예. 네, 그래서 어. 긴장해요. 아 네. 괜찮아요. 긴장하지 마요. 그럼요. 네. 아 이게 이제 1949님도 강남 오빠 생방 괜찮으신가요? 하면서 걱정을 어. 해주셨는데. 아. 그러니까.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? 아니 한 번도 없는데. 혹시라도. 너무 솔직한 스타일이에요. 네, 약간 강남 씨가 이제 네. 말씀하실 때 좀 필터를 안 거치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. 좀 말씀하시는 성격이시죠. 그럴 때는 그래서. 저희가 고라니로 덮어드릴게요. 아니 그거 아, 듣고 나서 아까 그거 뭐 찾아봤거든요. 그대로더라고 소리가. 똑같아. 이러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. 어 남자친구 안 웃는 게 웃기더라. 네. 너무 안 웃어서 깜짝 놀랐어요. 고라니 이게 저 한국 고라니 소리인데 일본 네. 고라니 안 들어봤는데 일본 고라니 일본, 소리 들어봤어요? 와이. 아이 됐네. 오 됐다. 수미마세. 아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. 아 7472님께서 강남 씨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뭔가 이상화네요. 어? 기분이 뭔가 아, 이상화네요. 이상화네. 아 진짜 공개 열애 중이시잖아요. 네. 아 너무 행복해서 고민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저랑도 좀 다른 프로에 만나서 그죠 했잖아요. 6200님 네. 좋아 보시니까 어떠세요? 뭐 지금도 계속 그 행복한 느낌은 쭉 네, 행복하게 네,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네. 남자친구가 살이 빠지니까 너무 좋아하시죠? 아니요 그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예 네, 열심히 아 겉모습은 외모는 상관없다. 예 네, 그냥 뭐 생방송이죠. 전에 얘기 예 왜 고라니 고라니 필요해요? 어, 아 이거 좋은데 고라니 죽었어요. 하이 아니 저기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네. 이제 데이트 하시다 보면 네. 가끔 이제 우리가 뭐 그 링크 아이스 링크 같은 데 가잖아요. 어, 예. 같이 네. 한번 가셨던 적이 있어요. 네, 갔어요. 갔는데 어 진짜요? 진짜 무지하게 빠르더라고요. 아 당연하시죠. 아 진짜 원래 손붙잡고 다른 걸 꿈꿨는데 네, 네. 막 앞으로 가신대 이렇게 나 잡아봐라 했는데 뒤에 계시더라고. 못 잡지. 한 바퀴 돌아요. 엄청 빠르죠. 이가 잡히죠. 자 여러분들 빠르. 이제 꽁트를 가겠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안 가면은 제 노래가 잘린대요. 아, 아 맞다. 아 좀 더 얘기하지. 이게 제 노래가 나오거든요. 아 듣고 좋았는데 예? 아. 예? 아니 하는 원래 고정 꽁트가 있잖아요.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토크에 신경을 써요. 아!